유전에 화제가 된 무단횡단 사건입니다. 여친 집에서 디즈니 플러스라도 보고 온 듯 스칼렛 위치처럼 염력으로 차를 멈추려다 실패하자 엑셀에서 바를 때 브레이크를 밟는 수고를 해준 차에 발길질을 하고 물건을 던지며 윌 스미스처럼 당당하게 걸어가 차주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차에서 예상보다 떡대가 큰 말갈 헤어스타일 남성이 내리자 잠깐의 토크쇼를 진행한 후 제갈 길을 갑니다. 크리스 락이 내렸다면 달랐겠죠. 며칠 후 보행자가 진단서를 떼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 너무 추하니까 거기까진 알아보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 헬스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첫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벌크업의 효과. 쓸데도 없으면서 발기왕성한 여러분은 헬스라는 것의 용도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함이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멋진 몸보다 흉측한 몸이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죠. 만약 운전자가 엊그제 시합 뛰고 바짝 말린 상태로 스포츠 모델 포징을 하며 내렸다면 과연 저 길바닥 워리어는 한수 접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국 연구 결과 남성의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순간 1위가 여자를 옆에 꼈을 때입니다. 술집 알바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제 분수에 넘치는 여자를 끼고 온 남성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중년층 산업회 단체 회식보다 깊이 되는 손놈으로 여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그놈은 거의 소금 맞은 미꾸라지 마냥 발광하죠. 이 같은 가오를 잠재울 수 있는 게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암컷에게 잘 보여 씨를 뿌리고 싶은 생식 본능보다 더 상위인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라는 생존 본능이요. 큰 수컷과 대치했을 때 브라리 쪼그라드는 공포심. 특히 어떤 수련 없이 그저 덩치만 믿고 까부는 애들이 자신보다 더 큰 덩치를 보았을 때 그동안 미뤄왔던 분노 조절 기능 업데이트로 이성을 되찾게 하죠. 극도로 흥분해서 지나가는 차에 연문을 하던 이 남성도 자신보다 크고 험상궂은 차주를 보자 뒷좌석에서 내린 중년 여성의 손길에 발길을 돌릴 정도로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격투기? 물론 좋지요. 헬스 아무리 해봐야 격투기 선수에게 10초 컷이죠. 바로 어제도 영철씨가 명현만 선수에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맵다 매워! 하지만 헬스를 해서 벌크업을 하면 영철씨처럼 때려달라고 3개월간 부탁하지 않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잘생긴 놈들에게 잘 어울리는 예쁘게 커팅된 몸 말고 근육 덕지덕지 붙여서 어디 가서 안 좋은 꼴이라도 당하지 말자는 거죠. 둘째로 저는 저 길바닥 워리어보다 더 눈여겨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워리어 옆을 졸졸 따라다니는 팻입니다. 저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남성을 어찌나 신뢰하는지 거침없이 무단횡단에 뒤따르며 상당히 긴박한 이벤트가 발생했음에도 능숙하게 남성이 던진 물건을 챙기고 옆을 보조합니다. 이런 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저런 꼴을 한 번만 봐도 부끄럽고 정이 털려서 헤어졌을 텐데 대체 왜 저 여성은 저 꼴이 익숙해질 정도로 저 남성을 만날까요? 얼핏 남성이 절세 미남도 준내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센케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빅딩 같다고 생각하는 센척을 늙어 뒤질 때까지 하는 메일들이 있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삐메일들도 있어 버립니다. 예전엔 문신 돼지들이 그 수요를 독차지했는데 이제 몸짱이 유명해지고 운동은 살 빼는 것이라고만 여기던 여성들 사이에도 벌크업, 커팅 같은 과거엔 전문 용어나 다름없던 것들까지 널리 알려지다 보니 매끈한 복근뿐만 아니라 운동에서 덩치가 큰 남성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미 양기 있는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쪽을 선점 중인데 PT 영업하기에 불리할 텐데 문신 박는 트레이너들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있습니다. 저렇게 여리여리 가녀리고 아리딱지만 단지 잘못된 이성향이 있는 여성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 막 처먹으면서 헬스를 해서 20kg 정도 늘리세요. 체지방률 마지노선은 20%입니다. 너무 찌진 마세요. 밤 12시 넘어서 평상 펴진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무언가 공허하고 결핍된 것 같은 여성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에 후드 모자 안에 옷 색깔과 전혀 안 어울리는 야구 모자 쓰는 여자요. 돌핀 벤치에 멍든 무릎에 액정 나간 휴대폰까지 가면 특정 업계인일 확률이 높으니 피합니다. 그런 분을 찾으면 다짜고짜 맥주를 내밉니다. 뭐냐고 야리면 고개만 살짝 까딱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안 받으면 맥주를 따서 다시 권합니다. 다른 손 쓰지 말고 맥주를 든 손으로만 따는 게 좋습니다.
일해도 안 받으면 그냥 본인이 마시면서 집에 가면 됩니다. 집에 가서 오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시도합니다. 그럼 알코올 중독이 되기 직전에 하나 얻어 걸립니다. 맥주를 받았다고 사귀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네 아는 오빠가 되는 거죠. 전번을 교환하고 맥주 한 잔 정도가 가능해지는 친분이 되면 같이 있을 때 최대한 센 척을 하세요. 일단 들릴 듯 말 듯 지나가는 사람들 욕을 자주 하세요. 예를 들어 이미 지나치고 나서 그 사람은 안 들리게 아, 저 새끼 나 지금 쳐다봤나? 오빠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차가 있으면 더 쉽습니다.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저 새끼 운전하는 거 봐라. 내리면 눈도 못 쳐다볼 놈이.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강함을 자주 드러내고 문신 돼지들이 3일 안을 시전에 여자가 도망간 걸 기억해 밖에서만 센 척하고 단둘이 있을 땐 잘해주세요. 오빠가 화가 많은 사람인데 너랑 둘이 있을 땐 비둘기가 된 것 같다. 꾸꾸 꾸꾸 이렇게 손으로 비둘기 만들어서 여기저기 만지다가 하면 됩니다. 그날부터 1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커플은 끝이 좋지 못합니다. 아니 솔직히 중간부터 안 좋아요. 그래서 절대로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니고 진짜 무슨 짓을 해도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은 조건 툭 까놓고 얼굴 개박살난 분들 얼굴이 박살날수록 벌크업 근육맨이 되면 캐릭터는 확 사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몸상 마상 옵니다. 오늘은 적자 연애였네요. 미안합니다. 바이바이. 에이 잠깐만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한 사람들은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하고 영상에 좋아요도 따박따박 누르고 좀 하자. 말로 할 때 하자고.